자, 우리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 조선을 좀 들여다보면 태조라는 형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태조라는 형님은 업적은 딱 태조에서 공부할 건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다 했다고.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명나라의 일방적인 뭐야? 철령위 설치 통보부터 시작해서 뭐 위화도 회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폐가입진, 우왕좌왕 짜 우왕청왕 폐가입진 퇴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한다 그랬어요? 그래, 과전법, 그죠? 삼군 도총제부 설치. 이 와중에 이제 혁명 범권파 쪼개지는 거고, 결국 온건파 정몽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근데 막상 나라를 세우고 나면 이성계는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누가 통치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정도전이야. 그래서 정도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정도전은 하나, 둘, 세 개를 공부해야 돼. 기억나요? 뭐? 저서. 정도전이 조선을 세운 철학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정도전 한 페이지로 정리해놨어요. 와. 보면 웬만한 왕들도 어때요? 웬만한 왕들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생애를 할애하지 않아. 근데 정도전은 웬만한 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저서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죠? 정치 철학이죠. 뭐? 재상 중심. 정확히 말하면 재상 중에서도 어때요? 총재 정치. 한 사람의 유능한 총재가 재상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맡아 나가야 한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임금의 자질은 어리석은 자도 있고 똘똘한 자도 있지만 재상은 수십 년의 검증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조선초의 아주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인 왕 중심이냐, 왕권 강화냐, 신권 강화냐, 왕 중심이냐, 그러니까 그게 뭐로 나타나? 나중에 결국 의정부 서사지냐, 육조 직계지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뭘까? 대외 관계. 이영이 뜬금포를 날리죠. 뭐? 요동정보. 사실 10년 전에 요동정보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동정벌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야? 명나라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명나라와의 관계 설정에서 초창기에 대단히 어때 어려움을 많이 겪지. 조선이. 특히 표전 문제로 들어봤죠. 표전 문제가 뭐지? 표문과 전문을 합해서 표전문이라고 하는 거야. 황제에게 바치는 거를 표문, 황태자에게 바치는 거를 전문. 근데 여기에 외교적으로 결례되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외교적 결례? 이건 되게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카메라 켜지기 전에 컴플렉스 있는 새끼를. 얘랑 대화하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근데 당시 명나라를 세운 놈이 컴플렉스 쩌는. 얘 누구냐? 주원장이라. 그 주원장이라는 오빠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역사책 이렇게 나옵니다. 유랑 농민의 아들로 나옵니다. 유랑 농민의 아들.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농민이 왜 유랑하니? 우리 배웠잖아요. 신석기 때. 농사 지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정착하는 거지. 농민은 정착하는데 유랑했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그지였다는 얘기야. 근데 차마 황제가 됐으니까. 그지 아들로 태어나 황제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유랑 농민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내 느낌에.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너무 가난해서 애를 흉년나고 해가지고 애를 절에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절에 버려진 아이가 절에서 자라난 거야. 그러면 절에서 자랐는데 뭐 했을까? 처음부터 막 대우받고 막. 아니겠지. 뭐 했을까? 쿵푸 팬더 보셨죠? 열심히 물 딛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고 호들의 잡리라고 살았을 거 아니야. 장점은 뭘까? 근육이 빵빵해졌겠지. 옛날 영화 안 봤어요? 소림사 이런 영화 보면 맨날 가서 막 물 딛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근육하고 하거든. 그때 원말이란 말이야. 힘이 세졌단 말이야. 그 앞으로 홍건적이 지나간 거야. 그 말로.
얘도 힘이 있잖아, 어떻게. 뭐 맨날 이거 살 일이 뭐 있어. 쿵푸팬도 힘이 세니까 홍건군에 가담합니다. 홍건군에 가담해서 그 홍건군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놀라운 아이지. 그래가지고 장인이 죽고 그 조직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력을 키워서 결국 나라 세운 아이가 주원장이에요. 근데 명이란 나라를 세울 때는 처음에는 도적대로 출발한 거지. 하지만 유학자들과 손을 잡고 결국 나라를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뭐가 금치건 줄 아세요? 도자 쓰면 안 돼. 도둑도자. 왜? 황제가 홍건족 도둑놈 출신이잖아. 그래, 승려 승자도 쓰면 안 돼. 문서에. 왜? 스님 출신으로 황제가 됐잖아. 이런 글자를 쓰면 어떻게 해? 우리 황제를 비하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글자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주원장이라는 애가 몰라도 돼. 거지 출신이 황제가 됐으면 전통적인 귀족 출신들이 보기 어때? 깔보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겠지. 언제 어떤 놈이, 아니 거지가 황제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시생이 뭐 된 거하고 똑같아? 대통령 된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패스한 애들이 볼 때 어때? 우습게 보이겠지. 개무시사겠지. 나도 할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주원장이는. 그래서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반역 기운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황제 즉위 동안에 몇 명을 숙청해서 죽이냐? 10만 명. 대륙의 힘이지. 우리 4대 사원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조족 지혈이야. 정말 애교 귀염둥이야. 그냥 동네 패쌈, 어린아이들, 유치원 애들 패쌈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니까. 재위 기간에 10만 명을 숙청해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그게 대내적으로만 컴플렉스 떠오는 놈이 아닌 거지. 대외 관계에서도 명나라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쩔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그 바로 전에가 누구야? 송나라였지. 내가 얘기했잖아. 송나라가 송셔틀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송나라가 처음으로 이민족에게 중국 본토 전체를 다 빼앗긴 첫 번째 나라니. 그랬다가 어떻게 한 100년 지배받다가 명나라가 이제 한족이 다시 모한 거야, 이제. 부활을 한 거지. 그럼 주변 나라들이 어때요? 니 놀리지 않겠니? 야, 니네 중화라며. 오랑캐한테 쳐맞고 나라 완전 빼앗기고 니네 중화 맞니?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원자인은 주변 민족이 자기를 무시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우리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우리 조선 입장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써서 보냈는데 지들이 보기 어때요? 이건 우리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문제라고? 표전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도준이가 직접 쓴 건 아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정도준이 최종 책임자라 이거 어쨌거나. 그래서 트집 잡아서 정도전을 어떻게 해? 잡아 넘기려 압송을 요구합니다. 1396년에. 근데 그 문서를 누가 받을까? 우리 조선에서. 책임자가 누구야? 이성계가 맞지 않겠지. 못 읽는데? 누구야? 정도전이겠지. 그럼 어때요? 자기를 잡아오라는 문서를 자기가 받아. 어떡할 것 같아? 불질러버리지 않겠니? 어쨌거나. 아니 뭐 불질러버린 건 아닌데 보고를 하고 하겠지만 이성계가 어떻게 정도전을 보내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친구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하자? 요동을 정벌하자 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실제로 요동을 정벌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뭘 협파하기 위해서? 사병을 협파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병을 협파한다 그랬잖아. 실제로 사병을 협파해서 이방원과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조선이란 나라에 공식적인 군대로 편입을 하는 거지. 이방원은 당연히 어때요? 반발했겠지. 그러자 이방원의 부하를 데려다가 열라 때려버립니다. 정도진. 이거 누구 때린 거 똑같아요. 이방원 때린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병 협파해요. 그리고 승리한 거지. 그래서 조촐하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사대부는 또 검소해야 되잖아. 막 룸살롱 가면 안 되잖아. 저 오빠는 가본 것 같은 느낌이더라. 그래서 자기 절친이자 후배인 남은 첩네 집에서 가볍게 이제 술을 먹는 거지. 호의무사도 없이. 찬스지. 이방원 입장에서 어때요? 저기 어때요? 방심하고 있잖아, 지금. 그날 밤에 어떻게 한다? 군대 동원해서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잡은 게. 이게 뭐라고요? 제 1차 왕자의 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묶여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왕자의 난으로 여기서 이제 그 왕자의 나는 뭐라고 해?
무인정사라고 해. 이게 뭐지? 왜 무인정사라고 해? 군인들이라고? 아니, 이태가 무슨 년이라고? 무인년이야. 1398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야?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이제 실권을 누가 잡은 거야, 이제? 이방원이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가 직접 왕하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명분론에 어긋나는 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형한테. 잠깐 맡겼다가 지가 왕자를 빼앗죠. 그때 이제 넷째 형이 또 개기가지고 넷째 형도 가볍게 쉬게 만들죠. 이게 2차 왕자의 난. 자, 복잡하죠? 요걸 내가 하나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갑니다. 외웁니다. 1392년에 만다.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그리고 뭔 소리야? 한양으로 천도했던 얘기, 어디서 공부했던 얘기야? 에뜨? 그렇지, 어디에서? 개경에서. 자, 그리고 무인정사, 1차 왕자이다. 요즘은 무인정사라도 낼 수 있어요. 1차 왕자의 난으로 낼 수도 있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개경으로 환도. 환도? 다시 천도. 그리고 1400년 1월 달에 2차 왕자의 난. 자, 이 2차 왕자의 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주동자가 누구야? 박포지. 그래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박포가 누구랑 손잡고? 넷째 형 방간이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결과 되어 진압이 된 거죠. 그리고 140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태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1405년에 한양으로 다시 천다. 요 순서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하나 더. 좀만 더 하면 요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어디로 돌아오셨을까?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무슨 궁을? 경복궁을. 싫겠지, 경복궁이. 그래서 새로운 궁궐을 만든 거야. 뭐? 창덕궁. 외웁니다. 외웁니다. 또 하나 창덕궁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인 거 아시죠? 그죠? 이런 것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 싫음 말고요. 어차피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우셔야 합니다. 자, 제가 뭐 다 조선의 5대 궁궐 이런 것도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책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게 순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왕자에 대한 이게 왜 생겼냐, 이게 뭐냐, 요걸 이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테니까, 왜 이게 조선 초기의 권력 구조에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뭐 이성계 오빠 때문이지 뭐. 이성계한테 부인이 둘이 있었던 거죠. 퍼스트 부인이 성이 한씨야. 되게 한이 많은 아줌마야. 지난번에 했나 이거? 안 했나? 이 아줌마가 1391년까지 살다 죽었어. 하, 정말 인생 참 고생고생하다 죽은 아줌마였어. 왜? 1년만 더 버텼으면 생각해봐. 중전마마. 소리 한번 듣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아줌마로 살다 죽었어. 이유가 뭐냐? 아들이 너무 많아. 아들만 6명이야. 생각해봐. 친구들 결혼해서 애 낳은 애들 있죠? 네. 아들 낳은 애 있죠? 보세요. 목소리가 어때요? 점점 커지죠?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아들과 딸은 완전 다릅니다. 아들 둘만 키우면 엄마가요, 조폭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 아들 6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줌마는 거의 마피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뭐 나처럼 범생이 아니잖아. 아들들이 누구야? 유아인같이. 잘 봐라. 유아인을 왜 그 육룡이 나르샤에서 왜 유아인을 캐스팅했을지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젊은 배우 중에서 지금 유아인이 서른 살 넘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20대 이제 20대 젊은 배우들 중에서 되게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유아인 맡은 역할을 잘 봐. 광기를 담고 있어. 광기. 약간의 광기. 자, 사도에서 사도세자. 또 뭐 있지? 여기 육룡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전에 아 베테랑. 이거는 그냥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유아인인 거야. 고 나이 또래에서 20대 고 이제 서른 넘었지만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방훈이 같은 애를 여섯 명을 키우면 엄마 힘들었겠지. 그래 죽었어. 자, 두 번째가 있어. 아주 이름도 강해 보이는 아줌마 강시 아줌마야. 이 강시 부인은요 이성재하고 나이 차이가 21살 납니다. 21살 연하예요. 자, 한번 상상해봐. 오빠보다 21살 연하 여친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범죄죠. 그건 안 되죠. 21살 연하는 안 되죠. 그죠? 그 범죄잖아요. 안 되는데. 우리 대표님한테 21살 연하 여친이 있다고 치자. 자, 이러면 안 되나? 자, 안 되는데. 사모님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예를 들면, 미모가 일단 쩔었고요. 두 번째, 집안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죽고 이 아줌마를 만난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아줌마는 함경도 있을 때 결혼한 아줌마. 좀 전문용어로 향처라 그래. 근데 이제 개경으로 왔잖아. 거기서 만난 여자가 이 여자. 그러니까 집안도 군문세족 집안이고 아주 빵빵하고 좋은 집안, 세력 있는 집안이고 이성계 왕 될 때 도움도 주었고 그 나이도 21살이고 너무 이뻐. 어떻게 사람이 높겠지. 상남자 이성계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사에서 아들 둘이 태어났어. 근데 성이 방 돌림자가 방자라서 좋은 이름이 나오기가 힘들어. 그나마 제일 좋은 이름이 원자 들어갔을 때 이름이 제일 좋은 거야. 방원. 원자 들어가면 기본하거든. 방원, 정원 이렇게 보면 원자가 들어가면 기본을 한다니까. 근데 이게 이름 지울 게 없잖아. 뭐라 준줄 알아? 지난번 얘기했죠. 그지? 방번. 얘는 뭐야? 방석.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성이 뭐야? 이방, 이름 성과 이방석 씨. 오래 살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거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 방석 씨를 뭐 한다고 이제 다음 왕으로 안치가 세자 책보를 하지. 그때가 1398이니까 64세가 된 해야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성계가 64세가 됐으니까 세자 책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1367년생 이 방원 씨가 문제지. 나이는 32살이 돼서 우리 나이로. 그리고 어떻게 종몽주도 때려 죽이고 조선공의 자기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세자 책보니까 이 방세가 된 거 아니야. 만약에 요 형들 중에 한 명을 세자 책보했으면 방원이가 쿠데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동생이고 아무런 얘 태어날 때 야 조선 세울 때 얘는 이제 3살이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거 뭐 했다고 귀족이 차고 있던 애가 무슨 조선 공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애가 얘가 이게 11살이었거든 그때 11살 방서이가 중요한 건 누구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그랬어? 조선의 실권자 누구야? 정도전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정도전 입장에서는 방서이가 다음 왕이 되는 게 어때요? 나쁘지 않겠지? 그죠? 와인 하시지? 자기가 가르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세트로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인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형인데 왜 못 됐냐? 얘가 자질이 많이 부족한 거야.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동생을 시킨 거야. 얼마나 자질이 부족한 아이냐? 이때도 보면 알아. 얘는 얘가 쿠데타 할 거라고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생한테 알리고 해가지고 막아야 되지. 자기가 세자 책봉 안 된 거에 삐져가지고 그걸 알리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같이 죽었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 알겠죠. 왜 세자 못 됐는지 아시겠죠? 얘도 컴플렉스 쩔은 놈이야. 어쨌거나 이걸 겪으면서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됐어. 그럼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됐어. 태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슨 권을 가는 거야? 왕권 가는 거야. 그 왕권 강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 육조 직계제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의 중앙행정조직 나가는데 조선은 왕이라는 분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정승들이 있죠. 그렇죠. 왜 의정부라고 불러요? 잘 봐. 의정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합의하고 회의해서 결정하는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서. 그래서 뭐라고? 의정부라고. 의정들이 모여있는 부서. 그래서 의정부예요. 그럼 의정에 누가 있어? 영.
의정의 우두머리가 뭐야? 영, 의정. 넘버 투는 뭐야? 좌, 의정. 넘버 쓰리, 우, 의정.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이거는 서열을 매길 뿐이고. 뭐라고요? 얘들은 다 뭐라고요? 통칭은 뭐야? 의정이야. 그래서 의정들이 모여있는 부서. 물론 정승만 모인 거 아니야.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까지. 얘네들이 모여있는 부서를 뭐라고 한다? 의정들이 모여있는 부서, 의정부라고 얘들이 만다? 심의하고 만다? 결정하는 거야. 근데 심의하고 결정된 걸 뭐 하는 부서가 필요해요? 집행하는 부서가 필요하잖아. 그 밑으로 실무 집행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얘를 뭐라고? 육조라고 말하지. 왜 육조라고 말해? 2조. 호, 예, 병, 형, 공. 조로 끝나잖아. 고려는 뭐라 했어? 부. 그래서 고려는 이 부의 우두머리 말이야. 이부 상서였지. 아, 이거 나라지. 조선은 뭐야? 2조 뭐라 그래? 판서라고 하잖아. 근데 고려와 조선에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고려는 2부 상서가 인사의 실권자가 아니에요. 왜? 판사제라는 게 있잖아. 문종 때. 그래서 누가? 재신들이. 판2부사, 판병부사 이래가지고 2부 상서보다 판사들이 실권자, 재신들이 판2부사 이래가지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결정한 놈들이 뭐 하는 거야? 집행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한이 어때요? 막강하겠지. 누가? 재신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은 2조 판서에게 실질적인 뭐가 있어요?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6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행정이 제대로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지. 왕은 똘똘할 수도 있고 멍청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를 할 때 왕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럼 의정부에서 논의해서 뺄 거 빼고 좀 더 추가할 거 추가해서 임금한테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임금이 어때요? 지가 잘 모르지. 뭐 경들이 논의한 대로 하세요. 보통 그래. 실록 보면 논의한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어때요? 네. 그리고 너 어떻게 한다? 네가 할 일, 네가 할 일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야. 여기에서 중심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의정부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의정부가 모든 이 사물을 처리한다. 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를 해가지고 의정부를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게 누구의 생각이야? 정도전의 생각이었던 거야. 문제는 그 정도전 어때요? 죽여버린 거 아니야 지금 이방원이. 어때요? 이거 아니지. 아, 태조 이성계는 이렇게 해야지 뭐 장인이 자기는 글자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애들이 보고하면 어떻게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인데 뭐 정도전한테 물어봐야지 뭐 경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밖에 더 있냐고 방법이. 그런데 태종은 내가 얘기 안 했나? 이성계 여덟 명의 아들이 있잖아. 이 중에서 기억나지? 유일하게 고려시대 문과 합격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원이야. 얘는 칼만 잘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과 합격할 정도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신하들하고 논쟁해서 질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똘똘한 사람이란 말이야 장난이야. 그래서 빠져.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뭐라고요? 왕이 직접 육조에 명령 내리고 육조도 어떡하라? 왕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육조가 직접 왕에게 장계를 올리고 직접 보고하라. 이게 뭐야? 육조 직계제. 자, 중요합니다. 요 육조 직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요 육조 직계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무슨 권 강화하는 거다? 왕권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 육조 직계제를 하는 왕이 둘이 있어요. 누가 있죠? 태종. 이거 뭐 금방 했으니까 또 한 사람 누구야? 세조. 그렇지. 그럼 태종과 세조가 육조 직계를 통해서 노리는 거 무슨 권 강화야? 왕권 강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이게 장점이야, 왕권 강화. 단점은 뭘까? 아, 권력 독점도 있고. 당연히 맞지. 진짜 단점은, 왕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있잖아. 이게 절대 국가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게 있잖아요. 봐봐요. 지금 대통령 봐봐요. 평양 가서 그 정원이 데리고 백두산까지 갔다가 막 별거 다 하고 돌아와서 또 어디 갔어? 미국 갔지. 유엔 가서 또 연설하고
트럼프 만나고 뭐 이러고 어때요? 휴일도 없이 그냥 돌아와서 하루 휴가 내셔가지고 쉬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그냥 화장만 하고 거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면 주소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진짜로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면 이 실무 담당자들은 다 어때요? 자기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자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왜 3포수에 대한 자 합격을 했다 쳐. 그래도 어때요? 연애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혼은 어때요? 힘들다? 애 낳는 건 더 힘들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돈인데. 그 무슨 값이 제일 비싸기 때문이야. 제가 볼 땐 집값이야. 아, 결혼하려면 고시원에 살 거야? 결혼한다면 고시원에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세대와 정말 미안한데 나도 기성세대니까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세대가요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요 독립을 하잖아. 그때 뭘 구했냐? 보통 집을 구한다 그랬어. 근데 요새는 여러분 나이 때 뭘 구한다 그래? 방을 구한다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삶의 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때는 집을 구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방을 구해. 그래서 봐봐 직방이잖아. 앱도.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집을 구해야 된다. 서울 시내 있잖아.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가격의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알아? 8억. 자 우리 공무원들이 8억을. 뭐에서 볼 건데? 방법은 횡령이야. 8억을 모아서 결혼하려면 70대 쯤 되면 몰라 60, 70대 환갑잔치 할 때 결혼하는 거지. 할머 말고 결혼.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집값인데 지금 현실에서. 자 그럼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뭐 하죠? 공급을 늘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근데 공급을 늘리자.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건 누가 주장하겠어? 건설부라든가 국토건설부, 고통부 이런 데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하지만 무슨 부가 있어? 우리나라에 환경부가 있어.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돼요. 그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파괴하면 녹지가 점점 줄어들고 더 황폐화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삶이.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 이 부서는 어때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 더. 이 정부 들어가지고 공무원 더 많이 뽑겠다고 하잖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라든가 부족한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소방이라든가. 부족한 건 많지. 그거는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법적으로 충원해야 될 공무원 숫자만큼도 못 채우고 있잖아. 소방이라든가 사회복지는 그렇거든요. 그럼 이건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충원하는 거지. TO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뽑았으니까. 근데 뭐 야당은 뭐라 그래? 이거는 정부가 너무 어때요? 예산을 마구 펑펑 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도 반발하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겠다고 이전은 하겠지만 월급 줘야 되는 호조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많이 뽑으면 돈 예산이 부족한데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기해야 되는 것도 누구야? 왕이야. 공무원을 뽑아야 됩니다. 얘랑 얘기하면. 호조 판서로 와서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말이야. 국토교통부 공조 판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또 다른 놈 와서 어떻게 해? 판서 와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임금이 어떻게 해? 이쪽 논리 듣고 저쪽 논리 듣고 고민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뭐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지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니까. 국가라는 건 국가 운영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누가 다 해야 돼? 이게 다 해야 돼. 공통점이 뭐야? 하고 싶은 놈들이야. 관종들이잖아. 얘들이 정상적으로 왕 된 애들이 아니잖아. 형제들 제끼고 혹은 조카 제끼고 왕이 됐다는 얘기를 무슨 말이야?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한 놈들이지. 권력 의지가 강한 분들이지. 전주시 화낼라. 강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나갈 할 수가 있는 거지. 단점은 뭐냐?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왕이 직접 다 하게 되면. 그래서 얘들이 훈민정음 창제 못하지. 생각해봐. 할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그래서 훈민정음 누가 하는 거야? 세종이 하는 거야. 세종은 어떻게 했어? 육조직계제? 안 하잖아. 웬만한 걸 누구한테 맡겨? 얘들한테 맡기지. 여기 누가 있었어? 황희라든가 맹사성 이런 애들 있었단 말이야. 얘들한테 맡겨서
하게 하고 남는 시간을 통해서 세종은 뭐 하는 거야 이제? 훈민점 같은 거 만들고 편찬 사업에 참여하고 장영실하고 같이 뭐야 과학기술 이런 거 발전시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아, 세종이 모두 했다고? 정간보도 참 정간보 그리고 뭐야 여민락 작곡도 했다고 진짜 사기 캐릭터지 그렇게 바쁘냐 그뿐이야? 후궁 업무도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18남 4년을 두시고 정말 그 바쁜 와중에 별거 안 한 게 없을 만큼 다 한 건 뭐 때문이야? 의정부 서사제 때문이야 사실은 그래서 태종과 세조는 뭐 한다? 6조 직계제 왕권강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야 목적은 왕권강화인데 캐릭터가 또 달라 이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 종친 왕의 친척을 종친이라고 하지 종칭을 종친 등용을 태종 어떻게 했어 반대했지 세조는 어떻게 했어 종친 등용을 찬성했다고 목적은 둘 다 뭔데 왕권강화인데 방법은 뭐야 달랐던 거야 그래서 자기 처남들 어떻게 했어 민무구 민무질 민무회 민무율 처남을 싸그리 실험하는 다 죽였어 태종 심지어 자기 사돈이었던 뭐야 시몬도 어떻게 한다고요 역적으로 몰아서 돼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다음 권력에 걸림돌이 될 만한 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 거지 그러니까 세종은 어때요 성군 강제 성군 당했다 이거지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다 죽였는데 어떡할 거야 강제 성군 당한 사람이 세종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LG하고 두산 야구 봤어요? 두산이 이긴 게 아니지 승리를 당한 거지 두산은 막 져주려고 막 에이스도 빼고 막 오재호는 그렇게 실책 안 하니 수비 잘하는 애가 한 게임에 실책 3개나 하고 막 7대1로 막 져서 이제 드디어 이제 LG가 한 게임 이기나 그랬는데 그날 9대8로 두산이 또 이겼어 그래서 이제 아시죠? 15연패 중입니다. 아 이거 내년에 보면 되게 웃기겠는데 하여튼 15연패 그래서 1년에 16번 게임 하거든요. 아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LG 팬들 진짜 극한 직업 존경을 표합니다. 다시 반면에 세조는 종친을 등용해서라도 무슨 권을 강하겠다? 왕권 강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면 그 전에 누가 세종 때 누가 했어? 김종서 같은 신하들의 힘이 어때 너무 강해졌다라고 보고 믿을 만한 건 종친이야. 이런 차이점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태종 나와 있습니다. 태종 나와 있는데 육조 직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관은 독립도 있고요. 사관은 독립 알아야 돼요. 사관은 원래 어디 있었어? 독립했다는 얘기는 어디 독립관청이 아니라 어디 속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어디? 중서문화성 나와있잖아 문화성의 낭사를 문화성의 낭사를 뭔 말이야 고려시대 중서문화성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이품이사를 뭐라 그래? 제신 삼품이하를 뭐라 그래? 낭사라고 했잖아. 원래는 중서문화성 소속이었다고.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을 시켜버린 거야. 왜 독립을 시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독립을 안 시키면 얘들이 뭐 한다고요? 부정비리를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재신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구야? 문화시중이지. 권력이 제일 세니까 문화시중이 어때요? 부정비리 저지를 수 있지. 뇌물 받아먹고 부정비리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고발해야 돼요? 임금한테 누가 꼰질러야 돼요? 낭사가. 어떻게 문화시중이요 뇌물 받았어요 라고 임금한테 꼰질렀어 문제는 임금이 문화시중 부르면 뭐라고 해야 너 뇌물 받았니 라고 부르면 문화시중이 뭐랄까 오해입니다 막 이러겠지 문제는 뭐 해야 돼 진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회의 끝났어 이제 각자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겠지 이제 그 상황 이해가 되세요 사무실로 갔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야 문화시중이 부르겠지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너 장난해? 내가 언제 네가 봤어? 사진 찍어놨어? 동영상 촬영했어? 이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새끼야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임금한테 먼저 까발리냐? 너 죽고 싶냐? 네가 아빠랑 나랑 친구인 거 알지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관청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간원이라고 독립관청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이제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독립관청이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태종은
사관원을 독립시킨 게 원래는 뭘 견제할 목적이야?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이라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누굴 더 많이 견제한다고? 왕을 더 많이 견제하고 얘들은 뭐 한다고?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거니까 가장 권력이 센 왕이니까 뭐 한다고?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 가장 많이 사국에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애들이 뭐야? 사관은 친구들이다 라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누구랑 같이 합니까? 나중에 사흥부랑 같이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 양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손잡고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양사 합동상소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까지 합세시킨 거야? 홍문관까지 합세시킨 거야. 그래서 그 뭐야? 삼사지. 그래서 삼사가 합동으로 상소를 올리잖아. 이거는 웬만한 임금은 다 들어줘야 돼. 삼사가 합동으로 상소를 올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신하들의 뜻이 그러하다는 얘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웬만한 왕들은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종같이 착하고 마음 여린 왕들은 그냥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이 있죠. 누구야? 연산군이지. 아빠가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데도 애들이 때로 덤비면 아빠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들어주면서 뒤로 돌아서서 한숨 쉬고 막 이걸 아들이 너무 많이 봤어. 연산군이 무슨 할까? 아빠 너 왜 그러고서 하니? 너 왕 맞니? 너 왕이잖아. 다 죽여. 그래서 왕 된 다음에 그걸 실천했다는 훌륭한 아이죠. 연산군. 그다음에 공신과 외척 다 죽인다 그랬잖아. 다 나와있잖아. 민씨 형제들. 민씨가 누구야? 처남들이야. 처남들. 태종도 사실 원경 왕후 민씨라고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 자기보다 두 살 연상이고요. 처남들, 그러니까 아까 사병을 다 핵파한다는 얘기는 뭐야? 무기를 다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민간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때 주저주저했다고 이때 이제 부인이 무기 같은 거 숨겨놨다가 남편한테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이러면 죽어. 나가 싸워. 이래가지고 1차 왕자의 난을 승리했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또 집안도 좋고 잘나가는 집안이고 처남들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왕으로 만들었어. 당연히 어때요? 자신들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태종은 그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태종 왕 된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후궁을 9명 풀티오를 두는 거예요. 왜?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후궁을 9명 풀티오를 두면 본부인과 10명 아닙니까? 왕은 어때요? 후궁도 골고루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전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후궁은 많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명씩 이렇게 아홉 명 이렇게 찾아가면 9일이 지나잖아. 그럼 이제 10번째 이제 정식 중전 찾아가야 되지. 어떻게 할까? 사냥 가면 돼. 1박 2일로. 그래서 한텀 지나는 거야. 그럼 후궁 차례니까 쭉 가. 그 다음 뭐라? 아파요.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치과 갔다 왔어요. 막 이러고.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입니다. 이래가지고 후궁을 일부러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는 결국에 다 죽이는 거야. 결국 왕권 강화입니다. 그다음 뭐 승정원 의금부 설치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승정원 의금부가 뭐 하는 건지 알죠? 승정원은 뭐야? 국왕의 비서기관이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복기구니까 이거는 누구의 명령 받는 거야? 왕의 명령만 받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요? 의정부의 명령 받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물론 경찰 문제긴 하지만 사병혁파 말씀드렸고요. 사병혁파 정도준이 하자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길을 쓰던 애가 지가 왕 되니까 어때요? 혁파해야지.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내로남불 그러죠. 그죠? 그런 말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납니다. 신문고 설치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누가 한다? 의금부. 의금부 당직청에서 관할한다. 아셔야 됩니다. 유양소 폐지와 팔도제 팔도 아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뭐 호폐법, 뭐 인보법 이런 것도 여러분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한양으로 천도한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개미자 제작했다 이런 거. 그리고 지도에 통일 강미 역대국도죠.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사에서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나와? 경복궁 나오죠. 경복궁의 주요 건물도 쭉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아시죠? 아우 짜증나. 알아야 됩니다. 초기에 정도전이 경복궁 만들 때는 되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750칸. 근데 흥선대원구 이거 10배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경복궁은 또 그때 사이즈만큼 안 돼요. 일제시대 굉장히 일본 놈들 일제강점기에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밖에 안 남아있어요. 건물 정각 이런 게. 계속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5대 궁궐도 쭉 정리해놨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에. 공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경복궁, 북궐이라고 불렀고요. 창덕궁, 동궐이죠. 창경궁도 동궐입니다. 그래서 동궐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궁은 서궐, 경운궁,
굉장히 중요하죠, 경운궁. 우리는 뭐야? 덕수궁으로 알고 있죠. 종묘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더 자세히 강의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정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계속할게요.